앵커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무릎을 꿇고 국민에게 사과하자 여당과 야당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구체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표현으로 진정성이 결여된 반성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두고 위장 평화쇼라고 하더니 한국당이야말로 사과로 위장한 가식쇼 그만하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자유한국당에게 말로만 사과할 것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반대했던 개혁법안들, 예를 들어 공수처 설치, 소방관 국가직화, 판문점 선언 승인, 법인세 강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 등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국회는 국회의장이 없는 입법부 공백 상태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국민에게 사과하고자 한다면 당장 국회를 열어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주 해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때에 맞추어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미국의 한반도 관련 평화 네트워크인 코리아 피스 네트워크 회원들이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로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는 미국의 평화단체인 피스 액션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20개 주에서 약 6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10일에는 미국 연합 감리교 빌딩에서 전국 대회를 가진 후 저녁에는 백악관 앞에서 평화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11일에는 5개 팀이 약 30곳의 연방 상하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지지와 그 이후 이어질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바바라 리 하원 의원실과 파인스타인 상원 의원실을 방문한 남관우 씨는 파인스타인 의원으로부터 정상회담에 대한 별도의 의견을 발표할 때 코리아 피스 네트워크의 주장을 참고하게 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미주동포전국협회 서혁교 부회장은 그동안의 의회 활동에서는 민주당 쪽의 반응이 좋았고 공화당 쪽이 힘들었는데 이번엔 정반대의 상황이라며 앞으로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6일 보스턴에서 새삼호 정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날 새삼호 회원들은 세월호를 기억하고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날까지 더 열심히 활동하기로 또다시 마음을 모았습니다. 회원들은 세월호의 진실을 인양하라, 평화협정을 지지합니다 등의 사인을 들고 남북평화와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고국의 평화를 향한 대장정과 이후 계속 진행될 북미회담에 맞추어 지역평화운동단체와 연대해 지속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촛불 집회를 이어가기로 결의했습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행사 소식입니다. 척 슈머 민주당 뉴욕 상원 의원과 다른 6명의 상원 의원에게 북미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해달라는 편지 보내기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특히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인용하며 비판했는데요. 편지 보내기 운동에 동참하는 방법은 화면에 나가고 있는 주소로 가서 이름, 이메일 주소, 집 주소를 입력한 후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외 소식이었습니다. JNC TV에서는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후원 정보로 여러분들의 정성과 관심을 보내주시면 유익한 방송을 만드는데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의 광고 의뢰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 문의는 JNC TV 이메일 jnctv2017@gmail.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신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오늘은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도한 NPR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군은 거의 70년 동안 한반도에 주둔해 왔으나 최근에 정치 논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반도에 약 2만 8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연간 약 8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북한은 모든 핵 협상의 일환으로 미군이 철수하기를 원하고 한국은 미국이 남아서 국방에 도움을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돈을 절약하기 위해 주둔군 숫자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NPR은 전 세계 평화유지 임무에 참여하는 강력한 군대를 만든 나라인 한국에 왜 미국은 아직도 군대를 주둔시켜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로 마티스 국방부 장관은 5월 초 미군은 그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주둔한다. 미국민들이 이 목적에 헌신하고 있으며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공감을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아시아 담당 고문이었던 빅토 차입니다. 빅토 차 씨는 주한미군은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일본 같은 동맹국들의 보호를 위해서 주둔하며 그 지역의 시장도 안정시켰다고 말하면서 마티스 장관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이렇게 찬성 입장이 있는 반면 반대의 입장도 있는데요. 레이건 대통령 집권 시 외교 문제 분석가로 일했던 덕 반도우 씨는 주한미군의 주둔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전쟁 휴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당시에는 약 32만 7천 명의 미군이 주둔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북한에 비교해 GDP는 45배, 인구는 2배가 많은 한국이 북한을 충분히 저지하고 필요시 물리칠 수 있는 군대를 양성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반도우 씨는 말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이 한국의 방어에 크게 기여하지 않으며 단지 한국이 한국군에 덜 지출하도록 기여할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NPR은 미 대통령이 미군의 한국 철수를 제안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1970년대에 비용 절감의 한 방법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감축 이슈가 요즘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남한, 북한, 미국이 평화를 위해 협상하는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염두에 두고 이러한 문제들의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가 더욱 필요한 시기인 듯합니다. 이상으로 외신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 촛불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엔젤라하 앵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